네, 키움 모닝롯데 오늘 서성향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화이자였고 이번주는 모더나로 시작을 했어요. 뉴욕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좋았나요? 뭐 일단은 최고가 경신했잖아요. 그런가요? 일단은 보시면, 일단 뭐, 지난번에 화이자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막 완전히 패닉바이가 나왔었잖아요. 네. 카니발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40% 넘게 폭등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더 좋아요. 지금 그렇죠. 유통이 쉽더라고요. 유통이 훨씬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상온에서도 할수 그러니까 있다고. 냉장 보관해도 한달 이상 가고 뭐 20, 영하 20도로 가면 6개월 가고 일반 상온에서도 12시간 가고. 그럼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뭐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난리 부르스를 쳤던 주가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한마디 했죠. 모더나가 원래부터 그 상온에서 그 유통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나왔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모더나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모더나가 딱 발표를 했는데 94.5% 유효율이. 근데 이제 이게 3상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11명이 나왔어요. 심각한 부작용은 어떤 근데 부작용이었습니까? 이제 모르죠. 일단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이제 문구가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지만 이게 백신을 맞은 환자들에서 나온 게 아니고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좀 심각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예,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모더나의 부작용은 없는 걸로. 그다음에 뭐 상온에서도 계속 유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영하 70도에서 이동해야 되는 화이자하고 바이온테. 그거는 이제 급락을 했죠. 근데 플라시보한테 그 놓는 게 대체로 보면은 위약이니까 저기 그 셀라닌 그러니까 저기 그저그 식염수를 넣는 경우가 많을 맞아요. 텐데 그러니까 식염수가 상승했나? 그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자하고 바이온텍 빠지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여타 백신과 관련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가장 뒤처졌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장중에 뭐10%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폭도 확대했습니다. 상승폭 확대했던 거는 금융, 에너지, 그다음에 뭐 레저, 디즈니, 뭐 영화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문제는 지난번 화이자 때와 달리 패닉바이는 없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4% 5%씩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때처럼 뭐 20% 40%씩 막 폭등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선반영.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다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번 올한해 이제 올해 연말까지 2천만 개, 이제 1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거죠. 내년도에 합치면 한 5억 개 정도 해가지고 화이자랑 합치면 한 10억 개 정도 맞추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다 맞는 건데 일단은 그게 이제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이제 맞는 거고 또 하나는 맞는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계속적으로 전염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뭐냐면 영구적인 면역 체계가 확 확립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얼마나 가는 건지.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냐. 그러니까 치료제가 안 나오는 이상은 걸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난 맞았는데 라고 했다가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래서 대체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제 저기 백신에 가려져서 그런데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가 1천만 명이 넘었잖아요. 맞아요. 1,100만 명 넘었죠. 그런 것들은 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백신의 모든 것들이 시장이 얼마나 재밌냐면 그것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강보합권까지 빠졌었어요. S&P 같은 경우도 한 0.6% 7% 정도까지 빠졌었고요. 거의 미아로 좀 밀렸었고요. 근데 이때 2시 정도부터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 중에
지난 11월 달 FMC에서 뭐 부양 정책 지금 현재 국채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속도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 논의했다고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그러면 12월 달에 이거 좀 더 추가 부양책 쓰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끌어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식 시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화 시장과 채권 시장은 큰 반응은 없었어요. 네. 일적으로 그 모더나가 그 발표를 했지만 외화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고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단기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 장기물은 상승을 하는. 네. 대신에 그 상승폭도 그냥 보합권.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었던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모든 내용들을 모든 뉴스들을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면서 끌어올라가고는 있지만 일부에서 매물이 처리되는 경향들도 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스피 2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대형주 중심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주도했던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보는데 이후에는 그거였습니다. 이후에는 바이든이 될 거야.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자야.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좋아.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공장들이 멈춘 데가 많아요. 네. 공장 가동률 자체가 지난번 금융위기 당시하고 비슷할 정도로 뭐 68%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최악의 경우가 그 정도였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빠져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길어지면 3분기 정도까지 경기 위축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소비는 증가를 하면 유통 재고들은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재고가 꽝. 그럼 어떻게 해? 공장도 멈췄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수입이 많아져요. 갖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최근 들어서 수출이 견고하고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셨네요. 근데 이제 이게 좋게 보면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내년도에 백신이 처리가 돼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이 수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야 라는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만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사실 완제품을 저기 내다 판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제 반제품을 근데 반제품이긴 한데 이번에 수출이 많이 되는 것들은 내구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제품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금요일 날 마이크론에 대해서 일부 이제 투자회사라든지 투자 전문가들이 뭐 5G 관련돼가지고 뭐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마이크론이 튀었고 그날 그걸 받아서 AMAT 실적 발표까지 네.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이 이어지면서 오늘 어제까지도 그와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네. 외국인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은 그 반도체 업종에서 거의 좌지우지 그렇죠. 하니까. 예, 예. 그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 올라가긴 예. 했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튄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일부 인텔이나 이런 것들도 강세를 좀 보인 점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는 S&P에 편입된다고 또 이야기 네, 나왔더라고요. 12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편입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외로 한 13% 정도 강세를 네. 좀 보이고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를 좀 이끌 수는 있겠는데 이게 뭐 편입된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올라가니까. 이제 저기 그 수급의 변화는 있겠죠 시장에서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좀 예상되고는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에 의해서 그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전반적으로 컨택트와 언택트가 엇갈리긴 했지만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형 기술주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거의 보합이나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실적, 특히나 이 증가율 자체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야 워낙에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졌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백신이 처리가 되고 좋아지면 이익 증가율이 뭐 별로 이익은 크진 않겠지만 이익 증가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쪽에 특히나 이제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잘 나오는 실적이 아니라 실적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높아질 만한 종목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고요. 어저께 이제 중국 발표가 되긴 했지만 소매 판매는 나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 생산은 조금은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고 견고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간 것도 좀 있고요. 산업 생산 내에서 그 중국의 정유 시설, 그러니까 원유 생산도 있지만 정유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급증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 국제 효과가 또 튀었고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저께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장 후반에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 계속적으로 연준위원들 발언들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위원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지난번 이제 11월 FOMC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전입금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위원들조차도 클라리다도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11월 달에 그런 논의를 했다. 근데 이제 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그 논의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원래 이제 장국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나스닥이 하락 전환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 되돌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 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